우리 사이가 얼만큼 타락했는 줄 알아? 이걸 보면 알아. 이걸 보면 알아.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움을 말하잖아. 따대. 이 나라에서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따댄다고. 정의를 말하면 병신돼. 정의를 말하면 기껏해야 이런 대접받아. 너 잘났어. 이런 대접받아. 얼마나 사회가 썩어 빠졌으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따가 될까? 미안해. 내가 전화기를 안 끄고 들어왔나 봐.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야. 난 너희 때는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런 기대 때문에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,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, 이 나라는 청년들도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. 어느 시대나 청년들이 가장 순수해.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야. 근데 이 나라 청년들은 정의란 단어를 몰라. 정의란 말 아예 하지도 않아. 그리고 청년들조차 눈앞에 이익밖에 몰라. 썩어도, 썩어도, 난 이렇게 썩은 사회가 세상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. 정말 썩어 빠진 거지. 근데, 정의를 말하지 않게 된 거, 난그 책임이 썩어 빠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내가 이런다고 뭐 세상 달라지나?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?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? 그때 내 선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요. 부인 걱정되지 않았을까? 맹자가 2300년 전에 말하지.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때로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더라. 틀린 거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려면 밥줄이 끊길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다.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옳은 걸 옳다고 말 잘 못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 잘 못한다고.